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도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런 부분을 좀 발신할 수 있지만 보통 시민들은 참 나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방송뿐만 아니고 좀 논쟁적인 그런 기사에 대해서는 하단에 있는 독자 의견을 상당히 자주 읽는 그런 편입니다. 참 지금 보게 되면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그런 불만이나 이런 부분이 막 폭발하다시피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정말 짧은 한 문장으로 이게 정말 나라가 맞냐, 이렇게 불법이 성행한데도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겠다, 제대로 된 한 번의 수사 한 번 없이 그렇게 공직선거마다 부정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돼도 이게 어떻게 나라냐, 그런 한탄이 절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동아일보의 선관위 투톱 자녀 채용, 내부에 퍼졌는데 검증 못한 선거관리위원회, 아마 전번에 김세한 씨가 물러나게 된 것도 자녀 특별 채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한 박찬진이라는 사람과 송봉섭도 자녀 특혜를 한 거 아닙니까? 자녀 채용으로 사퇴한 총장 후임에 똑같은 잘못을 지은 사람을 또 뽑았는데, 이미 박찬진 씨가 사무총장 이런 물망에 오를 때 내부적으로 파다했다고 합니다. 다 알 거 아닙니까? 조직이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누구 집 딸이 전남 강진에 있다가 여러분들 급출시를 했다면 다 알 거 아닙니까?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원회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이 지난해 승진할 당시에 사무처 직원들 사이 두 사람의 자녀 경력 채용 사실이 알려져 있었지만 정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별도 보고를 받지 못한 채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원들이, 예, 위원회는 인사 거수기였다. 뭐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선관위원장이나 선관위원들이 내부 실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수당 받고 봉급 받고 그 다음에 손들어주는 사람이었을 거다,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방송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선관위원은 그동안 사무차장이 사무총장으로 자동 승진했고 그 과정에서 검증 자체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동서 고금에 이런 장관급 인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실제 35년 동안 사무차장이 사무총장으로 승진한 관리가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사무차장도 1급 중에서 임명했지만 별도 검증 절차가 없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다시 채용하는 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건 훨씬 더 큰 것이, 2017년 대선부터 공직선거마다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서 발표한 것이 그게 더 큰 죄죠. 애들 몇 명 더 뽑은 거는 그 죄에 비하면은 쇠발에 핀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물론 잘한 일이 아니고 잘못한 일이죠. 이 여러분들 기사, 이 기사의 하단을 보니까 정말 국민들이 이렇게 참 답답해하고 있구나. 그게 어느 전문가들보다도, 대한민국 언론의 이런 중진 농객들보다도 훨씬 더 솔직담백한 여러분들 사태에 대한 진단과 대안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4.15 총선의 직접 선거 지역구 250명 가운데 130명이 부정선거라고 재검표를 신청했습니다. 무려 재검표 신청률은 50%에 달합니다. 뻔한 조작을 해서 태반이 본투표에서 앞서가다 QR코드 찍은 사전투표로 63-36의 비율로 선거가 뒤집힌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586 주사파당은 사전투표의 승률이 100%에 이릅니까? 80년대 공산주의 사상만 공부한 80학번 대법관들이
재검표를 3년간 미루다가 6건만 개봉했는데 가차표가 쏟아져 나오자 그들의 선거 날조 행위를 더 이상 덮을 수 없자 오는 6월 15일에 그냥 나머지 재검표를 중단하고 기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바 같이 박주현 변호사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오른 그런 정보를 종합하게 되면은 6월 15일 날 대법관들이 그동안 계류되어 있던 선거 무효 소송을 대량으로 여러분들 다 기각 판결할 모양이다. 나라가 아닙니다. 선관위만 나무랄 게 아니고 이 대법관들도 단심을 이용해 가지고 엉망진창인 겁니다. 정말 이 사람들을 함께 세금 내 가지고 밥 먹여 살려야 되냐. 정말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정말 아니죠. 예. 신임은 직업 선거관리위원회 산하단체는 완전히 독립기관이라고 하더니만 이것은 무소불위의 안하무인기관으로 신성시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수감기관이 자기 입맛대로 감사를 받겠다는 것이 말이 되냅니까? 잘못이 없는데 감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의아했는데 분명히 친족 채용과 같은 잘못된 인사행정임에도 불구하고 선별피감이란 건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잘못한 것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책임지는 행동은 온데간없는 장이 선관위원장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장문에 글을 남긴 거죠. 달님은 정권 바뀐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저런 범죄 집단 청산이 늦어지니 참 답답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이 참 많을 겁니다. 얌님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을 믿는 구석입니다. 계속 저렇게 가면은 강제 선관위 해체와 강제 수사가 답입니다. 부정비리가 판을 치는데 감사원 감사도 거부하니 말이 됩니까? 이건 인간들이 아닙니다. 20대들이 얼마나 의의가 없어 하겠습니까? 거지 코스프레하는 김남국에 자기들끼리 채용하는 선관위에 한국 사회가 공정합니까? 애들한테 뭘 가르치겠습니까?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가끔 가다가 방송을 내보내면은 의견 코너에 아이들한테 뭘 가르칠 수 있겠냐. 도둑질을 해도 한 번도 수사를 받지 않고 도둑놈들이 더 큰 소리를 치는 세상인데 자식들한테 뭘 가르칠 수 있겠냐. 구역질이 나는 일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김기현 여러분들 국민의힘 당대표가 울산 남골의 지역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다 선거를 조작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하에서 2023년 보궐선거 울산 남구나 100장당 15장을 훔쳤고 2023년 보궐선거 울산 교육감 남구 선거구 100장당 35장을 훔쳤고 2020년 6.1 지방선거 울산 교육감 남구 100장당 15장을 훔쳤고 이게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치러진 두 번의 공직선거 결과인 겁니다. 다른 선거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다 조작을 했는데도 대통령은 대통령 된 지 한 말씀도 여러분들 부정선거의 부자도 이야기 안 합니다. 김기현 씨 다 알 거 아닙니까? 국힘당 당대표가 부정선거 여러분들 거자도 이야기 안 합니다. 부정선거 부자도 이야기하지 않고 부정선거 뭐죠? 예, 선자도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너무 다들 비겁하고 이러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길 바라면은 그건 기우제 올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문정권 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댕송등 당선됐던 3구 대통령 선거 울산 광역시 남구 선거구에서 100장당 15장을 훔쳤지 않습니까. 그때는 심상정 씨도 15장을 훔쳤죠. 그래서 윤석열 대표가 후보가 울산 광역시 남구에서 빼앗긴 표수가 7841표고 심상정 후보가 빼앗긴 표가 327표죠. 김기현 후보가 4.15 총선 울산 남구 어려서 여러분들 빼앗긴 표가 3031표고 100장당 20장을 빼앗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선거마다 조작질 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무슨 세금 받아 먹는 사람이 밝혔습니까? 제야 전문가가 세금 받아 먹는 사람입니까? 낮에 이래가지고 세금 쇠가 빠지게 되는 사람이죠. 나라가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나라가. 이런 것이 밝혀진데 불구하고 이걸 다 덮고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당대표 당한 거 안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기현 당대표는 2018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장으로 나서 오지게 당했지 않습니까? 송철호한테. 이런 거 보면은 답답하지만
저는 뭐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뜻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거죠. 이런 것에 침묵하는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다 그 사람들이 연배가 제 연배입니다. 한 살 많거나 한 살 아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아무래도 동년배니까 더 이해를 좀 할 거 아닙니까? 정말 남자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남자로서도 이해할 수 없고 아버지로서 그 사람들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로서 윤석열 씨를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남자로서도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보통 그냥 평범한 여러분들 60년대 출생으로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대한 악을 그냥 다 덮고 그냥 가는 거에 대해서 백성들이 앞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뭐 여기에는 무슨 고매한 학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냥 가치관 문제입니다. 목에 칼이더라도 해야 될 일이 이걸 청소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기현이도 다 이런 뭐죠? 서울법대 나왔죠. 윤석열이 다 서울법대 나왔죠. 여러분들 지금 당 3력에 있는 국힘당의 당 3력에 서울법대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학식은 아무 여러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반듯하냐는 문제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문제는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어 온 거기 때문에 다 묻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좀 살다가 다 하늘의 별이 되는데 하늘의 별이 되지 않습니까? 살아 생전에 좀 옳은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정을 덮고 가자. 이런 거대한 악을 덮고 가자. 다음에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고군분투한 끝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출간한 도둑놈들 4권 그리고 5월 30일에 출간한 2022년도 지방선거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고 널리 확산시켜서 나라를 되찾읍시다. 선거를 바로 세워서.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